자, 이제 시장 소문도 좀 알아보고 내용도 어떤지 이슈도 좀 뽑아보고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의 황재수 부지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뭘 첫 번째로 다뤄볼까요? 보잉? 아, 예, 어저께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 그제 사실은 이틀 전에 이제 타전됐고, 예. 뭐 항공기 사고는 이제 사실 많이 일어나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보잉에서도 네.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100만 대당 요번에 사고 난 게 이제 737 이제 800 기종입니다. 뭐 네. 기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많이 운행되고 있는 항공 기종인데 네. 뭐 이 소식을 전에 듣고 시진핑은 철저한 조사. 당연히 2월 이제 좀 사실상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인도는 이제 금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잉에서는 얘기라는 건 이제 100만 대당 0.24% 사고율이라 아직까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양대산맥이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0.4%라고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국내 뭐 항공주나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사실 이제 중국과 이제 약간 그 보잉과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때 왜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의 예, 이제 결함 예, 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반복적으로 이제 예. 재료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고 보잉 주가도 당일 날은 뭐 한 3% 정도 하락했다가 오늘 아침엔 다시 2.몇 퍼센트 올랐으니까 거의 리커버리가 그러니까 회복이 됐네요. 아, 예, 예. 네. 근거 봐서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사고율대로 이제 났던 사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뭐 인명 피해이긴 합니다만 뭐 냉정하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건 뭐 그냥 그렇고 영향 없다네요, 결론. 아, 예, 예.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영향도.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뭐 반도체? 예, 반도체. 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노광 장비 부족, 그러니까 핵심 장비 부족을 인해서 2년간 공급 부족에 시달릴 거다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노광 장비란 뭐 ASML. 예, ASML. 예, 대표적으로 ASML 네, 최고 경영자 이제 페터 베닝크라는 CEO가 얘기했는데 네. 2년간 극심한 이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도체 핵심 장비에 있어서 그리고 50% 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 여력이 없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해서 혹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투자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뭐 네. 반도체 관련돼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3년간 1000억 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1500 불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인텔도 유럽에 800억 유로, 그리고 미국에 4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EUV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어서 국내에도 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개별 기업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가장 돋보였죠. 7.9% 상승이고 뭐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또 2차 전지하고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일본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의 상황에서 르네사스라는 예, 차량용 반도체 대표인 예, 네. 예, 키옥시아라든지 뭐 낸드 플래시를 하고 있는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공정이 멈춰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난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한계치 이상으로 지금 계속 돌려야 되는 건가요? 예, 예. 저희는 뭐 거의 뭐 가동률이 이제 풀로 되어 있고요. 네. 사실상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사실 처음에 봤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뭐 대만의 식량난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었던 이제 블랙아웃이라든지 대만의 뭐 예. 가뭄 때문에 예, 아 가뭄 예, 잘못 말 식량난이라고 그러죠. 예, 가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뭐 공급 또 가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온이라든지 많은 특수 가스들이 지금까지는 재고를 이제 3에서 5개월 정도 회사에서는 이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 수급 이슈가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정말 뭐 반도체 내에서의 공급 부족은 뭐 올해 내 아니면 내년까지 뭐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의 주요 거점들이 뭐 대만, 뭐 중국 일부 예. 뭐 이렇게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망 중에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곳은 우리나라 아닌가 싶긴 해요. 뭐 아, 네, 지진, 기후 뭐 이런 변화에 그래도 좀 위치적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이 여기 치고 저기 치는 나라의 예, 위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서 또 반전시킨다면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아, 예, 맞습니다. 동남아의 뭐 병목 현상, 뭐 이렇게 그렇죠. 막 또 최근에 선진에 있었던 중국의 셧다운,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생각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도체가 다시 오늘 한번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등장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뭐 핀셋으로 좀 찝어내, 뭐 뒤에 기업이 있긴 있는데, 예. 좋아요, 그러면. 자, 하나 이슈만 좀 더 다뤄볼까요? 디스플레이 쪽을 다뤄주신 건가요? 아, 예.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OLED 관련돼서 4분기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가 뭐 지난해 비해서 65% 증가하면서 74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 하이엔드 TV 제품에 대한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1위였었던 중국 BOE가 이제 뭐 1년에 이제 점유율이 20.6%,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23.8%로 1위를 탈환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네. 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좀 이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가뜩이나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작년에 29조 8천억. 에 대한 매출에 영업이익이 2,300억 발생하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퀀텀답 이제 OLED TV를 이제 북미에서 내놨는데 아마 올해는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삼성에서 OLED가 원치 이제 LG가 너무 잘하고 1위로 치고 나와서 되게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삼성도 좀 야심차게 이제 내놓은 상황이어가지고 뭐 OLED TV에 대한 격전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지금 조용히 오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예. 그렇죠. 네. LG 이노텍은 뭐 워낙 뭐 호재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뭐 카더라일 수도 있고 추론일 수도 있고 네. 뭐 그죠? 네, 예, 예, 맞습니다. 뭐 애플 아직 예. 그건 뭐 예. 어제도 이제 잠시 저희 그 이제 소문 시간에 예. 차영주 소장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런 NDA라고 하는 비밀 유지 협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 예. 이게 팩트인데 예. 뭐 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애플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카메라 관련돼서도 지금 호재. 소위 네. 말하는 지금 현상이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의 환경이 변하면서 이노텍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뭐 전장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렇잖아요. 차량의 예, 이제 디스플레이 예. 뭐 이런 만들어 가잖아요. 예, 예. 유리에도 들어가고. 아, 예. 뭐니까 아까 그 테슬라 이슈가 어떤 상징을 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서 성장주로 금리가 이제 막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성장주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네. 제가 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가 주가가 작년에 많이 빠졌었던 부분은 뭐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많은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추론한 거에 의하면은 말씀하셨던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할인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미국 시장은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 할인율 때문에 성장주들이 꺾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헤지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로 봐서는 네. 실적이 바탕이 된 성장주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이슈는 로컬 국내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이슈들이 좀 등장했어요. 뭐 DSR이라고 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좀 풀고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이제 또 부동산 어찌 될 건가? 아, 예. 그 사실 이제 관련 기업으로 이제 뭐 정해 오셨으니까 아 예예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리파인 이제 리뷰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윤 당선인께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느껴지고 있고 에너지 정책이 네. 되게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서 사실상 최근 시장을 보면은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형식으로도 이제 정책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리파이는 그래도 좀 숨은 정책주가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동산 권리조사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보험사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출 받은 사람이 이제 갚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보험사에서 이제 은행에 이제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리파인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권리 조사를 해주고 이걸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에 판매하는 쪽이어서 오히려 보험사랑 리파인 중에 수익이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보험사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리파인이 60%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집에 직접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의 권리 뭐 등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직접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던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뭐 1분 만에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뭐 신규 주택이 뭐 5년 내에 250만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풀어주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열린다라고 해서 건설이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전세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엔 건수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그 전세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서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사상 최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파인의 모태가 한국 감정평가원 네. 쪽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CEO 저희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물건 대출을 하려면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네. 그 평가사들이 하는데 그게 과거에는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일이 나가가지고 막 조사하고 사진 찍고 사진 붙이고 소위 말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제가 해봤어요. 이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전산화가 언젠간 되겠다 싶었는데 요 회사가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축적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거래도 요즘 뭐 직방 같이 직접 거래하는 신규 사업으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정책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 예. 부동산 정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문으로. 자, 그리고 또 이제 IT 쪽 하나 더 다뤄서 오늘 준비하실 또 기업이 있죠. 아, 예.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이제 빠르게 말씀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럼 천천히 할까요? 여기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건 이제 STI입니다. STI. 예. 아까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되게 공급 부족 현상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 뭐 앞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 이제 과거에 말씀드려서 이제 장비주들의 이제 뭐 주가 사이클을 보면은 뭐 과거 얘기입니다.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DRAM 이제 메모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2, 3년은 굉장히 나빠졌다가 이 3년 주기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했었던 게 이제 과거 장비주들의 특징인데 지금 DRAM에 의존하지가 않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굵기라든지 유럽의 반도체 굵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미중 무역 때문에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수주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매출 증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뭐 공정이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공정 난이도가 늘어납니까 이제 장비 수도 들어가고 그리고 장비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매출이 과거에 급격하게 올라서 뭐 흑자를 보였다가 적자가 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사상 실적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그 가운데서 이제 STI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아까 이제 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뭐 STI의 최대 매출은 이제 CCS라는 장비입니다. CCS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중앙 화학 공급 장치입니다.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 서플라이 시스템. 한국어로 이제 중앙 화학
공급 장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팹을 건설할 때는 이제 클린룸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뭐 클린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정을 하는데 많은 가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엄청나게 균일하게 뭐 고순도의 가스들을 균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오염 발생이 없이 오염 누수 없이 그리고 뭐 가스도 무게가 틀린데 이거를 잘 조절해서 사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술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표적으로 이제 뭐 MSC가 이제 40%로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 과거에는 이제 집중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라든지 다른 쪽으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이제 대부 84%를 차지했었고요. 웹 시스템 장비라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후공정 세정 현상 시각의 이제 웹 시스템을 이제 시스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로는 보면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 그래가지고 뭐 납땜물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세척하고 깨끗하게 해서 불량을 없애는 장비 그리고 이제 포토 트랙 시스템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뭐 이게 공시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포토 트랙 시스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웹 시스템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에 있는 기판을 청소하는 이제 장비로서 이제 신규로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CCS에 집중됐던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국내에 집중됐던 매출이 지금은 중국 쪽으로도 넓혔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이제 기판 쪽으로도 넓혔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하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STI 뭐 네. 사실 그 산업 분야의 전문성은 좀 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예. 사실 공정은 굉장히 없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2,800억. 예. 뭐 우선은 뭐 투자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 재무적으로 안전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2021년도에 이제 3,195억 원의 매출하고 영업이익 255억. 2021년도? 예, 예, 21년도. 3,000 얼마요? 195억. 3,100억.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2,800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했고 이익도 증가해서 당기 순이익도 231억 원을 했고 우선은 이런 장비 회사들을 볼 때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네. 공시 예를 들어서 뭐 ST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뉴스와 공시를 보실 거고 아니면 다른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보고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관련 회사를 보고 있어도 항상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공급 이슈라든지 공급 매출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공시에 이제 공급을 하면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걸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 잔고를 체크하는 것도 올해 실적을 뭐 전망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최근 들어서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중국 반도체 YMTC라는 데에 283억 원의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 이제 올해죠. 어제였던 것 같은데 3월 22일 날 독일 반도체 회사에 251억.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해외 회사의 이제 납품이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서 올해 매출은 이제 신한금융 투자 기준으로는 3,800억의 이제 뭐 매출을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어제 봤더니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4,000억의 매출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뭐 3,100억 작년에 이제 3,100억대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4,000억대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실적은 사상 최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슈 중에 하나가 STI가 이제 잉크젯 프린팅 하는 이제 QD OLED 장비를 이제 삼성에 이제 컬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해서 네.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했나 보죠. 예, 예. QD OLED가 이제 북미에서 판매가 됐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면은 TV 출시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장비가 이제 테스트가 통과돼서 그쪽에 만약에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더욱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포인트가 있긴 있네요. 아, 예,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퀄리티 예, 테스트 예, 예. 뭐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이제 그 품질 테스트겠죠. 예, 예.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테스트가 이제 통과되면은 순차적으로는 이제 양산을 타면은 뭐 규모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예. 모르지만. 근데 예. 그거를 빼더라도 이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고 신규 장비가 잘 돼 있는데 그게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크나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전사적으로 쭉 뿌리는 예. 프린팅한다는 예. 예. 개념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두루루룩 쓰고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뭐
그러니까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모양도 좀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모양. 예, 야 굵기도 약간 얇게 할 수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가격도 좀 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적용 안 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건 이제 회사에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통과하고 또 잘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네, 지금 뭐 추정 예측 때는 매출과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전 PE라고 하는데 이제 퍼가 뭐 한 7배? 네, 7배. 예, 7배면은 동종 업계 평균해서는 좀 낮은 예, 예, 예. 한 저평가? 30, 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배 좀 더 줘도 되나? 더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라는 그쵸. 게 사실상 이제 하도 위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가를 볼 때에는 당연히 이제 그 뭐 아무도 예측 못했죠. 금리 인상 네. 이렇게 빨리 할지 아니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할인율이 낮아져서 뭐 이렇게 주가가 빠질 거라 그런 예측만 없다면은 뭐 기업의 펀더멘탈만 본다면은 뭐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메이저는 어쩔 수 없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이제 PO 구매 중 프로덕트 오더가 네. 네. 나오면은 아마 주가가 거래량이 확 늘면서 가능할 거예요. 그때 보면 아 예예. 예. 그때 뭐 관심 있게 받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은 좀 낮은 펀더멘탈 괜찮다. 아, 오케이, 오케이. STI까지 뭐 이런저런 소문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입니다. 황재수 부지점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